모르십니까?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요 지내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냥 뭐 며칠 동안 저랑 같이 지냅시다. 흑수 지금 현상수배 났다고. 저를요? 설명 여기 왔더만 따라왔는가 봐. 여기에서 지내고 계시나 봐. 예, 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침대 두 개. 같이 지내려고 얘. 침대 두 개랑 그냥 저렴한 숙소. 그래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화장실 깔끔. 저희는 4일 동안 여기서 지낼 겁니다. 네. 저희 4일 동안 이제 친구들을 네. 만난 친구들을 좀 만나야 돼가지고 네. 새벽마다 이제 들어가면은 네. 부모님께 또 약간 피해 아닌 피해. 부모님이 또 잠을 못 주무세요. 네. 왜냐면 저희가 또 친구들 부산 친구들이랑 막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거하게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4일 동안 지내고 이제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이번 주가. 네.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니 뵈러 네. 갈 겁니다. 그럼 저녁을 먹으러 가볼까요? 고! 술 만나게 생겼네. 언니 마음이네. 말았지. 아 가끔 사람들이 저희 진짜하고 이 비율로 소맥 마시는 거 맞냐? 그럼 맞아 이렇게 높지 않고 맞나요? 어떤 비율인가? 각자 다르지. 각자 취향. 우리는 하프앤하프로.
아니 친구들이랑 언니가 그랬어. 나? 나도 다 선을. 남포동도 좋긴 한데 서면이 중간이니까 편해. 오르기가 집에 가기 편하고. 응. 오늘 서면이 핫한 데가 많이 생겼더라고. 아 전포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나가본다. 서면으로 출동해본다. 한잔 줘봐요. 네. 벤치 시키면 밥 달려 와이유 그니까 맛있겠슈. 밥을 시키셨나. 김치까지 올린다. 방앗간 갑니까? 방앗간 저 좋아합니다. 그래도 알감리가 제일 좋아. 땅콩 감자? 어. 이거 뭐야? 뭐? 어, 맛있어. 아 두뇌 그냥 신메뉴나. 술 신메뉴는 발빠른데? 이거 맛이 있는데 양념치킨 맛이요? 양념치킨 맛뿐이야. 어, 네. 맥주 저 한 바구니 사고 우리 언니가 빵이 또 먹고 싶답니다. 아니 그때 여기서 빵 사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아 저기 유명하다. 숙소랑 가까워 보니까 유명한 빵집입니다. 여기입니다. 마감 시간이라서 빵이 좀 없을 것 같아. 아, 그래도 있다. 이렇게 사슈. 수파를 봅니다. 한다, 한다, 한다. 오, 소름 돋았어, 나. 어쩜 저래? 우와 저래가 아니고 저 연습하느라 막 두부로 됐어. 해적진이 만든 마늘빵 크림빵. 이 느낌 있을 것 같잖아. 딱 씻고 나와가지고 나 맥주랑 이거 딱 먹으면 돼요. 보내주세요. 너무 촉촉하다. 안에 크림이 있네. 저를 되게 잘하는 거지. 원래 고딩 댄서신이 이렇게 잘했나? 안 느끼하고 약간 버터크림 같아. 버터크림. 아, 영역 제가 정말 잘하는 장르를 너무 하고 있고 사실은 너무 당연하죠. 거의 디저트 같은 거라서. 제 기대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 오른다. 안 오른다. 너는 일각이 어딨다. 자, 뿌려뿌려 먹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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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온다. 아.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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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양념. 아니 메가프로 갔다 왔는데. 맛있어. 아, 진짜 오랜만에 감동적이에요 진짜. 아, 딱 그 인자 그런 거. 인자 그런 거. 그 아무 때문에. 아, 한 진짜. 구웠네. 오늘 또 차네요. 네. 저희는 이제 일어나서 그 동래에 맛있는 떡볶이 집 있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 동래는 또 영상에서는 처음 가는 것 같아요. 네. 부산 영상에서. 저번보다 한번 가보자 하고 못 가봤던 네. 그곳을 오늘 가볼게요. 가보자. 도착 도착 도착. 나 양미야. 멀리서 왔는 가게. 네. 네,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맛있어야 되겠네. 소증되네요. 서울에서까지 맛있다 소문났으니까 맛있을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했어. 너무 맛있겠대. 어부 국물. 금새우 맛. 아우. 여러분, 이것도 제일 영리. 김밥. 오, 참기름 달달한 느낌. 오이들은 김밥. 너무 맛있다. 달달한 떡볶이다. 김밥도 인기가 많아. 김밥도 맛있어. 저는 진짜 맛있어. 저는 불린 맛있대요. 고구지. 또 와요, 쫄깃한. 응. 만두 나왔슈? 만두. 양념이 많아, 이렇게 싹 들어가야 돼. 뜨겁죠. 아니,
수고하세요. 잘 먹었나요? 네, 저는 떡볶이도 맛있긴 맛있었는데 떡볶이보다는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아, 저도요. 김밥 있는데 김밥 사러 오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떡볶이에 우동은 별미로 맞아, 먹을만 해요. 약간 매콤함은 없고 달달한 떡볶이. 순한 맛.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신세계 백화점에 왔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하셨는데 핸드폰이 갖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혼자 또 보러 가셨나봐요, 대리점에. 그 삼성 Z플립. 어, Z플립. 네. 그거를 보러 가셨는데, 이제 생각보다 비싸던 거지. 엄마는 항상 그 보급형 핸드폰 같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비쌌다, 이러면서. 근데 너무 이쁘더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자식으로서 네,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고 하니까.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도 갖고 싶다, Z플립. 이게 그렇게 이쁘다고. 샀습니다. 엄마 좋아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제 친구 송이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서면으로 갑니다. 못 찍어 말았는데. 가보자. 아까 바르다. 화려하네. 안 스킨이 부족하다. 아, 짠. 맛있다. 이거 드세요. 웬일로 사는 거야? 아니, 얘 작은 물에. 흰색 좋아하나? 집에 안 갈래. 가지마. 같이 자자. 야, 너무 좋다, 야. 행복.
행복하다. 네가 행복하면 됐다. 달려봅시다. 이제 시작이다. 시긴 이 소리가. 따라줬어요. 아, 테스팅도 안 하고. 남달라. 대슈 대슈. 아유, 토니 워터만 밖에 안 나갔다. 밤이 길어요. 파라. 내 마약이네. 오스 마약이다. 맛이 뭐 보다. 쌈장에 보리. 맛있다. 이렇게 물건이 나 진짜 그날에 우리 학교 갔으면 중국에 갔으면 시뮬레이션 김의 시뮬레이션 나는 거기야 지야 티발 가자. 아니야 나 거기 가고 싶대. 티발 아 아직 있다 들어 가보자. 티발 갔다 와 시뮬레이션 가자. 아 근데 진짜라니까. 뽀얀 살 하실 수 있겠어요? 유튜브 친구들은 탈락입니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다. 껍데기 드셔봐요. 그만 먹어. 이상. 약간 시즈닝으로 먹은 것 같아. 맛있다. 담백한 맛. 부위하기 맛있다. 이랑 설명하니까 막 1품 진로가 더 1품이다. 노래 한번 갔다. 반철아, 우리 얘기했는데 맞아. 한국 사람. 뭐라고? 우리 친구? 사진이나 한번 찍어보자. 야, 어딘가 가자. 야, 그래. 나 가고 싶은 생겼다. 동동진. 우리 어? 수학여행. 아, 중학교 수학여행. 이제 좀 능력이 되니까. 이제 그 크루저 배 거기서 가보자. 야, 눈물 날 것 같아. 알감이가 맞습니다. 오늘 생일이잖아. 나는 아니 나만이 생일이야. 어머 이 형님 무서워. 생일이잖아 유. 어머 감동의 슈. 조금만 불러야지. 챙겨주고 싶었다. 챙겨주고 싶었다. 너무나. 내 이름 컸다. 귀엽다. 너무 행복하고 뭐. 아, 두, 아, 원, 두, 쓰리, 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은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송보라 마이유. 우! 건강만 하자. 아, 건강만 하네. 아프지 마이유. 커팅식 있겠습니다. 커팅식 하겠습니다. 잔인하네. 나갔지, 그냥. 어제 신나게 노셨나요? 저희는 해장을 하러 갑니다. 어, 순대도 들어있네. 숙주도 들어있네.
좋아해. 내가 진짜 불린 언니. 진짜 술 먹고 아침에 해장을 해준 적도 없고 언제 많이 들어오지? 맛있나? 와, 치겠다. 순대 먹는데? 응. 순대 대박. 고기도 진짜 부드럽다. 국밥은 소면일게요. 순대 먹었는데 뭐야? 이거 맛있어. 꼴이 말이 아니다.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국밥 한 그릇 때리고 커피를 마시고 왔어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 또 스케줄이 있나요? 또 적셔야죠 저는. 아, 저는 오늘 하루 쉽니다. 내일 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쉽니다. 저는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어제는 달렸고. 그러면 저녁에 만나요. 갔다 와. 또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다녀와. 감자 안녕. 빠잉. 감자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간다. 빨리. 그건 좀. 저는 저녁을 시켰습니다. 쉑쉑 버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시켰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짜라란. 오, 뜨거, 뜨거. 짠. 엄청 뜨거운데. 전 치즈 프라이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은 알가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콜라는, 아, 쉑쉑은 원래 쉐이크인데 저는 콜라가 더 좋기 때문에. 진하다. 이건 제가 쉑쉑버거에서 제일 좋아하는 쉑스틱. 소고기 패티랑 버섯 치즈 패티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엄청 뜨거워요. 너무 맛있겠다. 이 맛이야. 너무 맛있어.
뭘 먹을까 고민했는데 이거 먹기 잘한 것 같아. 버섯 식감이 너무 맛있어. 케첩 먹으면 마요네즈도 있는데 너무 맛있다. 저는 이거 먹고 빨래 건조기 돌려놓은 거 또 찾으러 가야 돼요. 치킨버거 드셔보는 분들은 뭐 제일 좋아하세요? 치킨버거도 맛있다던데. 잘 먹었습니다. 안녕. 예슬이 안 따라줬네. 짠.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하나 더 시켜야 지금 미리. 뭐일래? 니 뭐 막파도 먹는다며? 아니, 우리 먹고 시켰다고. 아 맞나? 어 보게. 여기가 핫하다고. 근데 우리 언니 원래 거의 다 여기 테라스에서 먹는다며. 어제 언니는 혼자 2층에서 먹었대 친구랑. 어디? 오뎅바. 오뎅바 기억 안 나? 그 둘러왔는데. 아 범전동 범전동. 아 아니 남포동. 남포동. 아 그러니까 아니 거기 이름이 남포동인데 거기 이름이 범전동 오뎅집이라고. 아 그래. 정 정 오뎅. 정 오뎅이야. 정 오뎅. 보여봐. 잘해요. 이렇게 굳이가야 돼요?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다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러면. 2차.
아니다 아니다. 야, 네 좋아하는 거 이거였다. 여기 공사가 이렇게 해서 여기. 네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였다. 이건 시켜, 이건 후식이야. 여기 일단 이런 거 먹고. 아, 좀 더 시켜야 돼? 아, 너 후식이야? 아직 튀김 먹자. 방금 튀김 먹었어요. 아직 튀김 시키자. 좋다. 맛있겠다. 아직 튀김이랑 닭껍질이랑 고로케도 시키라고 그래요. 야, 얘들아, 오늘은 너 고로케 시켜. 야, 확실히 탕을 잘 못 먹더라, 우리가. 맞지? 어, 아쉬워. 탕, 탕 안 찍어. 아, 그치, 그러니까. 나 탕. 그럼 닭껍질 두 개? 두 개? 야, 오랜만에 뭔가 술 먹은 것 같다, 친구들. 아닌데? 오랜만에 먹은 거 하잖아. 아, 그걸 좀 치는가? 니 존나 오늘 일제를 안 했네. 맞다. 내일은 심지어 또 서울에서 내 부산 왔다니까 서울에서 친한 친구 있거든. 제가 갑자기 내려온 다음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아, 진짜? 아, 그런 친구 우리랑 먹어야 돼. 남자애다. 어? 좋은데? 진짜 맛있네. 치는 조금 리셋, 리셋했네. 어, 리셋했지. 진짜 대박. 너무 웃기다. 아, 없다고? 내 끝에 혹시 빨라? 달랐다고, 달랐다고. 끝에 없다, 끝에 없다. 짠. 짠. 아, 그날 재밌어 없었나? 나 없었을걸, 나 없었다. 얘 있었다, 쟤 있었다. 미안해, 진짜 나 없었다. 니 있었다니까. 나 없었어. 이거 말고 우리 명란 치킨 근처에 가자, 옮기자 그냥. 그래, 옮기자. 그래, 옮기자. 막자는 기가 막히게. 나는 어디 갈 건데? 먹먹 어디서 뽁뽁 어디서 뽁뽁 먹먹 간다. 울린 대로 가자. 저 철수. 반대인데. 가볼까? 그냥 가볼까? 아, 그래,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거기가, 거기가, 거기가. 여기 간답니다. 일취월장 가네. 아, 얘들아. 꽃게탕 냄새. 꽃게탕 냄새 난다. 어, 냄새. 냄새 맛있다고. 어, 냄새 맛있다. 꽃게탕 어제 맛있는데 오늘 못 드는. 미안한데. 꼭 집제이 배틀할 거가. 아, 저는 뭐 먹고 싶다. 아, 리제이가 이렇게 안 보내 왔는데 나는 리제이 54kg 거든. 근데 네가 이게 정도가 취해서
밥을 계속 먹네. 아, 그니까. 속을 채우면 좀 취할까봐. 아, 이게, 이게. 야, 니 상태 먹어서 안 취했다. 나 취했다, 나 취했다. 그래, 약간 1차부터 완전 취했다, 안 했죠? 나도 좀 취했는데, 내 지금 존나 취했네. 니 때문에 먹고 가는 거지. 내 때문이 아닌 니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아이가 아니야. 동일해, 이거. 일단. 막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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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파는 거 보세요. 그 밑이 진짜 두꺼운 거 갖고 왔어. 아. 심지어 이거 어제 처음에 지하선까지 산 거 있. 너무 더워서? 비추천 메뉴는 왜 파는 거야? 어? 어디? 여기 비추천 메뉴. 진짜 왕이다. 나는 생각에 이 집안 어렵다. 근데 뭐 그냥 건너 듣기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애매해. 뭔지 알아. 애견동반 가능하다는데. 어, 그래? 네 애기 데리고 올 수 있다. 거기 나와주세요. 나는 수제 바닐라빈 라떼. 아아. 아. 디저트 먹을 거야? 약간 소지니까. 또 들어간다. 대선 죽이네. 아, 이니라. 아, 이니라. 저희는 친구들 다 만나고 이제 부산 집으로 갑니다. 기나긴 여정은 끝났습니다. 감자는 술병이 났다 갑니다.
하루. 나 진짜 저거 힘들어. 엄마. 엄마 언니 술 많이 먹었대 이거. 그랬어. 지금 차도 한다 그래. 아무렇지 않은데. 응? 집을 찾아갔나? 어? 집을 찾아갔나? 집에 찾아왔잖아. 너희 집에 많이 이름 뭐야? 네 집 자는 거야? 아, 아 찾아갔지. 어우. 과자 뭔데 뭐 전시해놨나? 어? 과자를 전시해놨냐고. 뭘 더 넣어야 되겠냐고. 뚜껑을 보니까 밥 엄마의 사랑. 엄마 사랑은 계속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해장으로 딱이다. 진짜 밥을 좀 더 넣을까? 뜨거운 응. 좀 더 넣을까? 밥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의 물김치 맛있겠다. 엄마 맛있다. 육수 맛있겠네. 와 맛있겠다. 엄마 자기 먹으라고 그거 해놨대. 맛있습니다. 시원하. 엄마 밥국 진짜 오랜만에 먹어. 밥국이 맛있네. 매콤하네. 김치 김치. 김치 맛있다. 소프리. 엄마가 원하는 색깔이 이제 그래. 저거 봐봐. 바로 샀는데 저... 이걸 뺏겨야지. 뺏겨봐. 야 본인이 없어도 이거 되는 거다 이거. 어? 응. 아, 내가 아빠 보면 이거 슬픈데 이거. 아빠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엄마 생일인 줄 알아. 이쁘네. 엄마한테 어울린다. 그래. 그래 예쁘네. 예쁘대. 너무 비싸대. 안 비싸다. 뭘 안 비싸. 근데 이걸 어디다 여기다 옮기고 하는데. 저거 사면 되지. 저거 끼우기만 하면 된다. 어 그래? 엄마 해주세요. 아 진짜. 아빠가 질투할까 봐 아빠 없을 때. 그래. 그래. 엄마 해드리러. 사진도 잘 안 나오고. 사진이 너무 이상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가고 싶은 거니까. 그럼 됐다. 진짜. 맛있겠다. 우리 엄마 반찬 시금치 양근 미역 줄기. 요건 뭔가요? 꿀랑 매운탕. 오늘 뭐 반찬이 뭐 꿀랑 매운탕 먹을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기 주스. 아까 버클. 난 잘 먹을게. 맛있지 않아? 응. 틀리 있어. 너무 시원하니 엄청나. 맛있네. 아 우리 엄마 잡초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맛이 그전보다 좀 안 나는 거 같네.
맛있다. 어우, 너무 맛있네. 응? 김치. 이거 김치 너무 맛있다. 그래, 김치 맛있다. 진짜. 어떤 아버지가 정리한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뭐. 아빠는 정리하고, 그러면 뭐, 김치도 갖고 오라면 갖고, 들하고 씻고. 뭐 씻으라니까, 물을 얼마나 깨끗이 씻어놨는데, 무들 이거나 막, 하얀 하나 먹고, 하여가지고, 반짓반짓. 그럼 조금 씻어야지. 이 무다, 이 무. 무김치 맛있다. 무김치 깍두기 먹어봐. 맛있네. 깍두기 먹으라니까. 엄마 물 안 먹어. 고기 진짜 시원하다. 맛있어 그래? 고기도 살고기도 촉촉하고. 엄마 맛있어 맛있다. 소름 끼치게 맛있네. 엄마 또 잘 끓여서 맛있겠지. 엄마 잘 끓여서 맛있지 뭐. 응. 아무리 좋은 재료 막 요리를 못하면 맛이 없지.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힘 딱 줘라. 하나 둘 셋. 안 되겠다 나. 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이제? 몰라. 혜니가 좀 재나 보다. 혜니가 재나 보다. 아빠 나한테 되겠나? 그런 말이야. 아이고. 아빠. 오늘 막 질투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야. 하나, 둘, 셋. 어이구. 혜니가 좀 재가 돼. 힘을 반에 반도 안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어이구, 야, 니네 지인인데. 아니지. 어? 저 외쳐서 한번 해요, 형보다. 지인가 좀 된대. 지인가, 지인이 좀 된대. 엄마, 엄마 서방님 오늘 깁스 하겠다. 야, 나, 아버지 좀 열다 해라, 이거. 이거 앉아야 되네. 제가 짐을 어쩌려고 그래. 내가. 아니, 이거 아버지 차를 열었다. 공구, 바로. 우리 이게 폭이 너무 넓다, 아버지. 아, 내가 해줄게. 아니다, 됐다, 엄마. 이러면 된다. 내가 한다. 불편하다, 이거 그래. 불편? 여기 땅! 이거. 아빠가 아니, 지금 팔을 딱. 그래! 날리냐고. 아니, 아들 이거 날리냐고. 도전! 도전. 엄마, 이게 제일 안 되더라고. 어 성공. 살짝 소금 쳐가지고 재놨다가, 응. 여기서 물이 나온다, 이가. 응. 물이 나오면 그 물에다가 부침가루 조금 넣어갖고, 담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 뭐 사왔나 볼까? 이건 뭐야? 이 큰 거는 뭐야? 신앙씨. 오, 맛있겠대. 엄마, 아빠는 저희 김장김치 보내줄 박스를 갖고 계십니다. 싸우는 거 아니고요. 의견 조율이지. 꼴 저기 사야 되나? 여보. 엄마 김치가 맛있겠다. 김치 안 먹는다고 이거? 어제 먹을 때 어제나 동아리 갖고 가고 같이 한 소갈 갖고 나랑 까먹겠네. 여기 어디야? 왜 이것도 김치 안 먹냐? 뭐하고 먹나? 호박을 김치하고 먹으면 맛없다. 그냥 먹어라. 그냥 먹으면 맛있다. 호박을 김치하고 먹어야지. 호박백을 김치하고 먹는다. 밥 줄까? 먹는다고. 맛있다. 이제 좀 쫀득쫀득해지나? 안 쫀득하지? 쫀득한데? 딱
딱 한 4개 나오네. 딱 4개. 3천원짜리 한 개. 아빠 하나 먹고 엄마 하나 먹고. 아까 제천 그 빨간 그 떡볶이 먹고 했는데 있지? 대신 백반갱이 나오더라. 어? 서울에서 제천 가는데 지하철 아니 기차 타고 한 시간밖에 안 걸리대. 이거는 야,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 모른다, 지금 뭐 사는지. 이건 애플 크림치즈 휘낭시계. 이게 뭔가 휘낭시계가 맛있다고 했어. 이게 뭐야? 호박, 호박 국물이. 응, 국물이. 이 약간 팥 덕후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단말랭이 찹쌀 케이크 이런 거 아니야? 왠지 이거 엄마 픽일 것 같아. 아까 냉장고 들어간 건 생크림 팥빵. 요게 썬드라이 그런 거네. 아, 이건 라이트 너트 크런치 휘낭시야. 아, 이게 저 들어간 게 쓸쓸한 것 같다, 그럼. 얼먹하면 맛있다, 이거. 비스킷. 호두 고르곤졸라 비스킷. 밤팥. 호불호. 이거 밤팥. 엄마 이거 좀 먹어봐. 밤이 이렇게 통째로 들었네. 응. 네. 비스킷이 궁금하더라고. 난 이거 먹어볼래. 밤! 팥이 맛있다. 뭐야, 팥이 맛있다고 하더라. 위에는 엄마 말처럼 그 땅콩 비스킷 맛. 휘낭시 맛있네.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호두 고르곤졸라. 호두 고르곤졸라. 오, 여기에 고르곤졸라 치즈가 이렇게. 맛있네. 맛있다. 이 비스킷류가 맛있네요. 맛있다. 고르곤졸라 맛도 진하고. 진짜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온 간말랭이. 엄마 꼬맣지. 그니까. 사랑은 안 돼. 어? 사랑은 안 돼. 청소 올려. 떡이다, 떡. 영양떡. 영양떡. 맛있네. 어른들이 좋아한다. 이거는. 이건 제가 올려놨어. 미친놈이다. 생크림 팥빵. 크림은 뭐야? 완전 안 느끼한 이 크림. 내가 올려 먹으라는 게 아닐 것 같아. 앙키가 쫀득하네. 이거 어글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글리 모르신 분이 계시네. 땅피가 쫀득하고 안에 프레쉬해. 그린 팥은 안 달고. 근데 언니가 이 휘낭시에 이런 구운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가 엄청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빵 종류를 봤는데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태 안 갔는데 알가미가 너무 먹어보고 싶다 해서 혼자 갔다 왔어. 내가 갔다 왔어, 제가. 이건 얼려놓은 허니 세서미. 얼리니까 확실히 다르다. 참깨가 들어있네. 그거는 안에 그 꿀, 아니 통편에 꿀깨 있잖아요, 꿀깨. 그거. 얼려가 좀 좋다. 얼려 먹으니까 훨씬 쫀득하네. 안 얼려 먹을 때는 겉이 쫀득한데 얼리면 겉이 바삭한 느낌. 근데 안은 살짝 쫀득하고. 겉과 속도. 고소하다. 맛있다. 근데 자체 먹을 때. 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만원이면 사장님 비싸요.
이 만 원이면 엄청 비싸지. 어디 속이었는데? 만 원. 우리 막 뜨는 게 손님이라고. 다 같이 씹은다. 앞접시 뺐어. 그러면 사장님이 주셔야 돼. 물김치 안 먹어야지. 응? 물김치 안 먹어야지. 응. 아, 파는 거. 되게 하는 거지. 여우랑 시금치 넣어줘야지. 막 먹고, 호박 두 개 다 먹고. 밥을 안 먹잖아, 밥을. 파채 이 정도면 되겠나? 그래, 조금만 하면 된다. 응. 이거 먹을 거네. 보지도 않고 됐대. 우리 엄마는 뒤에 눈이 달렸어. 조금만 하자. 다 했어, 얘, 다 했어. 아, 몇 번?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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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랜만이네, 엄마 그거 파채. 식초. 그건 뭐야? 식초. 아. 응? 그 옆에 있잖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요리사마 하면 할만하네, 이 정도면. 잘 썰었나? 응. 잘 썰었네. 고깃집 갔나? 고깃집보다 더 잘 썰어. 고깃집은 이랬어나 길쭉해 가지고 그냥 군대는 막 찌개 찌개 갖고 완성. 오늘 저녁에 오시는 게 고기나 우유리가 좋네. 아니 이거 제 알바이트 하시는 형. 어. 알바 9,000원. 알바 지금 9,000원이에. 아니 어떻게 뽑는지. 아 이렇게 고기만 올려주고 가는데 지급이 9,000원이네. 아니 아버지. 응. 소식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오케이 고마워. 야 빨리 먹어. 아버지 아니야 알아줬어. 미소네 미소 아빠. 맞아. 미지근한 소주. 이거. 아빠는 왜 미지근한 소주? 아버지는 미지근한 건 잘 안 먹는 거 물은 미지근한 거 보다. 싫었어, 아까워, 안 해, 엄마. 짠, 건강하세요. 아, 건강해. 우리 진짜, 내가 이런 때, 상처가 안 돼. 이렇게 되게 고기 다 있었는데. 아니다, 고기는 냉장고만 있어. 고기는? 응. 맛있다. 이래봐, 파채 먹는다. 이렇게 먹어야 돼, 엄마. 너무 아재를 먹는 게. 이거 저저 경주도 샀다 지아 이거 멀리 가서 샀다. 이거 맛있다. 저 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응? 그러게. 또 저거. 멀리 뜨는 거 왜 이렇게? 고기 진짜 맛있네. 응. 맞아. 고기 맛있다. 노란 맛 진짜 짜. 지역이라고. 뭐 나보다 시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이새가 좋아하네. 응, 맛있어. 아주 맛있어. 맛있네. 이거 좀 더 넣어. 조금 더 넣어. 불미역국이네.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김장 컬렉션. 김장 컬렉션. 진짜 많다. 대치해. 줘봐라. 하나, 김치 좀 줘. 짠. 아무튼 생각 안 나. 굴력 먹어볼까? 엄마의 굴력. 굴이 왜 이렇게 커? 우리 어, 싫어봐. 어때? 아, 그래? 커고 여기 고기가 막 이게 좀 신선도 있지. 시원하다. 만큼 해서라도 본다. 맛있다. 9,900원인가 한 번. 그냥 어디 가면 9,000원. 한결은 이번에 와가지고 통영 갔다가 여기 왔다가 하니까 해 선물만 엄청 먹고 가네. 백제찌개. 엄마 봐봐, 내가 이렇게 먹는다. 엄마 말한 대로. 그래. 너 봐라, 맛있다. 미역국에 김치만 있으면 맛있다. 맞다. 카레도 김치만 있으면 맛있어. 어떤데? 너무 맛있어. 같이 먹으면 돼. 여기 와가지고. 그럼 그럴 때 이제 먹고 만약에 김치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면 박스 작은 박스 이렇게 해서 김치만 갖고 왔으면 그렇지. 새우 달라 먹고 그냥 멸치 색깔 나면 새우 안 넣어. 그냥 생새우 갈아 넣고 그냥 마지막 먹어. 그만큼 넣어야지. 생강도 반을 치마고 눈만 잘라 넣고. 원, 투, 쓰리, 포.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신 축하합니다. 우! 소원, 아빠 소원. 그래, 아빠 소원. 소원? 우리 가족 건강. 아니, 마음속으로. 지하고 지은이 하면 일 잘 되는 거. 나 아버지는 그거 보이잖아. 커팅식 있겠습니다. 이거는 들려야 될 거 아이가? 이거? 어. 들려라. 들려라. 들려내지. 들려. 약간 말 들려. 유산 말. 됐다. 어머니 옷 드리네.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보다. 어머니 흐트리지 말고 또 어머니는 아까 사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아빠 어머니는 과일 다 좋아하는데 엄마 어? 우리 큰딸 건 왜 돼 있나? 아 그런 금지하네 언니 조금 먹는데 아빠 난 조금만 줘 대신 못해 아빠 이제 연말 다 돼가니까 낙이님들한테 우리 인사 한 번만 해주라 아니 이거 뭐 하고 해야 되는 건 모르겠네 어? 아까 마음 가는 대로 이제 덕담 덕담 아니 덕담 아니 이제 연말에도 가고 하니까 해도 가니까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뭐 생기지 오빠 그럼 멘트를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 멘트를 그래 어, 그래 알겠다 글을 좀 적어가지고 하자 잘 보내시고 아, 올해 신축한 올해 신축년 마무리는 잘 하시고 단톡방에 보낼 것 같아. 마무리는 잘 보내시. 마무리를 잘. 또 이것도 이상. 마무리 잘 하시고. 다 됐네. 큐 할까? 아니 내가 읽어볼게. 아 읽어본다. 아, 리허설을 하는 거네. 아 리허설 그래. 올해 신축년. 프로 날. 올해 신축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이민년에도. 아 그래 다가오는 이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아빠 아빠 내년 되겠다 내년 되겠다 아니 나기님 같은 나기님들 나기 당나기다 원래 아빠 나기님이라 하면 된다 그래 나기 나기라고 해야지 장나기는 뭐 당나기 당나기는 왜 나도 나기님 올해 신축년 신축년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 아 다가오는 새 큐 할까 큐 큐 자 다시 이제 바로 이건 내가 잘 바로 쓴다고 이제 바로 이제 아 최종본을 쓴다고 진짜 최종 큐 큐 이제 큐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아버지 이거 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어 해야 된다 아빠 내가 그럼 이 잡아줄까 그거를 아니 내가 내가 아버지 눈을 바로 떠야 눈을 바로 떠야겠네 눈이 영 침침하나 큐 한다 큐
입이 바짝바짝 말려나. 아니. 레디 액션. 나기님. 나기들. 아니 얘는 해봐야지. 아 그래. 다시. 그래. 그래 다시. 액션. 나기님. 안녕하세요. 간담회 오빠입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새해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딸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세요. 나기님 딸 사랑합니다. 아니 출연료 드려라. 아니 출연료 컵. 아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좀 좀 별로 안 좋은데. 아니 뭐 그 정도 했으면 잘하죠. 출연료. 아니 다시 하면 돼야 돼 이거. 아, 그래. 괜찮다 괜찮다. 다시 한다. 아 다시. 한번 알겠다. 한번 더 조금.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아. 엄마가 이제 조금 이제 옆에 컨트롤해. 다시. 레디 큐. 나기님 안녕하세요. 나기님 안녕하세요.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새해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딸들 많이 예뻐해 주세요. 나기님들 사랑합니다. 아 만족했네. 응. 아 연습도 한번 봐도 돼. 아 됐나? 아 만족했네. 연습도 한번 봐. 아까도 처음보다는 건강 같아. 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갔는데 보고 싶다고 또 우리 가고 나면 찔찔하면 안 돼. 어? 알았죠. 아니, 님 장화 신발은 안에 있나? 장화 신발이 어딨어? 아, 내 부츠. 아빠 갈게. 어, 가서 건강하게 잘 입고 와. 야. 하면 내신하고. 별로 할게. 도착하면 전화할게. 야.